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족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child removal 또는 parental kidnapping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녀와 함께 타주로 이사를 할수 있는지 뭐 이런 여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이 주로 발생되는 것은 처음에는 한 주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같이 키운다든지 그렇게 하고 살다가 한쪽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경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혼 후라든지 아니면 이제 점점 이제 unmarried 커플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out of wedlock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한쪽 아이를 데리고 키우고 있는 custodial parent가 기존에 있던 곳에서 움직이려고 할 때 이주하려고 할 때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내 아이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지만 이제는 좀 많은 그런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아이를 안 키우는 쪽 부모의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 부모가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함부로 이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페어런트라도 차일드 키드내핑 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에는 뭐 맥시멈 25 years, 25년 정도 뭐 제일 텀이 있을 수 있고 뭐 클래스 B 중범죄에 해당되고 뉴저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제일 텀이라든지 커스터디를 잃는다든지 또 어떤 패럴 같은 거, 집행유예 같은 그런 여지가 거의 없이 제일 텀을 살게 되는 이제 징역형을 살수 있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그런 오펜스입니다. 그 이유는 한쪽 편의에 의해서 한쪽 배우자 내지는 한쪽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키우지 않는 배우자 또는 부모가 아이를 자주 비짓하고 방문하고 또 방학 때 같은 데는 서로 어레인지해서 부모로서 페어런팅 타임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인텐션과 상관없이라도 함부로 데리고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상대방 페어런트로부터 부모로부터 컨센트를 얻는 것입니다. 동의를 얻는데 물론 이제 라이팅으로 문서화 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동의를 상대방 배우자 내지는 부모가 해준다면 중요한 포인트는 한 스테이스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 부모가 어떻게 페어런팅 타임을 아이랑 같이 할수 있을 것인지 또 아이와 함께 아이가 다른 주로 간다 하더라도 전화라든지 요즘은 이제 컴퓨터 같은 것도 많죠. 그래가지고 커스터디가 없는 쪽, 난 커스터디 페어런트하고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연락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아이가 만약에 부모랑 non-custodial parent랑 만나게 되는 경우 그 비지테이션에 대한 코스트를 경비를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정돈을 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합의를 해준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한쪽 배우자 쪽에서 그것을 동의를 안 하는 경우엔 결국 법원에서 아이를 다른 주로 이주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법원 명령을 받아서 할수 있는데요. 이게 뭐 이런 모든 조건들이 충족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그냥 단순한 이유만으로는 아이와 함께 타주로 이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잡이라든지 또 아이를 테이크케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친척들이 그 주에 산다라든지 아니면 그 커스터디얼 페어런트가 메리지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한다든지 뭐 이런 굿 커즈가 있어야 되지만 역시 동시에 non 커스터디얼 페어런트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지 않은 배우에게 대해서도 페어런팅 타임 같은 거,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스케줄을 얼만큼 리즈너블하게 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non-custodial parent의 그런 라이트를 많이
리밋을 한다든지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의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봤을 때 뭐 안전이나 건강, 교육이라든지 아이의 뭐 일반적인 복지를 봤을 때 이사를 가고자 하는 주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non-custodial parent가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팩터가 고려가 될 수가 있지만 그 custodial parent가 왜 무브하려고 하는지 또 non-custodial parent가 아이를 안 키우는 쪽에서도 왜 아이를 뭐 이렇게 스테이트에 있게 하려고 하는지 또 그 두 parent 사이에 그 전에 뭐 법원이나 뭐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또 법원 어떤 프로시저 같은 것이 있었는지 또 아이가 어떤 것들을 니드가 필요한 건지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 또 이런 거를 봤을 때 아이에게 어떤 주가 더 합법한 합당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이 아이들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셜한 그런 니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페셜 니드 칠드런이라면은 그런 것도 고려가 돼야겠죠. 그 에듀케이션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난 커스터디얼 페런트가 아이와 컨택을 하면서 서로 비짓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가능한 여부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뉴저지 같은 경우라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드라이빙 디스턴스라면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합리적인 페어런팅 타임 스케줄을 준다 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 트라이스테이트 에리아, 뭐 커네티컷, 뉴욕, 뉴저지 같은 경우 뭐 펜실베니아까지도 가능하겠지만요. 만약에 그 이주하고자 하는 주가 뭐 air transportation, 비행기로만 가야지만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 이렇게 왕복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 스케줄이라든지 또 누가 transportation cost를 물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슈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서 싸우는 케이스로서 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petition을 작성을 한 다음에 코트에서 conference를 하고 discovery를 하게 됩니다. 아이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best interest인지를 그 아이 아동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하게 되고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full hearing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합리적으로 두 분이 합의를 하시는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제 풀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이주를 하신다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그 합리적인 그런 어떤 조건을 잘 내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child removal 이슈는 최근에도 이제 큰 케이스들이 있었지만 그 한 주에서 다른 주,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 갈 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non-custodial parent인 경우에는 아이의 패스포트가 이슈되는 것을 블록하는 방법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만약에 US citizen, 미국 아이라고 그런다면 뭐 아이 이름과 뭐 소셜 넘버 그다음에 출생 장소 여러 가지 physical description 같은 것을 해서 그 passport name check 시스템에 request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는 spouse의 그 US passport도 block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우리 교민들 같은 경우 dual citizen을 갖고 있거나 Korean passport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관련 이제 대한민국 영사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그 패스포트가 이슈되지 않도록 또 아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리퀘스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가장 가급적이면은 합리적으로 두 페런트가 아이를 위해서 잘 키울 수 있고 비슷할 수 있게끔 그런 플랜을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도움 말씀 되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